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부릅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3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키예프 북서쪽 방향으로 러시아군의 장비의 행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64km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규모 러시아군이 점점 키예프를 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군이 관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근처에서 연료를 운송 중이던 러시아 열차를 공격했습니다. 드론을 통한 공격으로 이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루간스크 지역에서 폭격을 피해 달아난 민간인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르지 키슬리치의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가 푸틴에게 자살하라고 유엔 공식 석상에서 말했 사실상 히틀러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터키가 흑해와 비흑해 국가들에게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달레스 해협을 통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흑해에 대한 봉쇄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흑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PC 및 프린트 제조 회사인 HP가 러시아로의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애플이 러시아에서의 애플페이를 서비스 중단했습니다. 미국 상원 브리핑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신 관련 상태가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UNA에 따르면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의용군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일 이내로 우크라이나로 의용군이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27톤의 의약품을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7,5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로 903억 원입니다.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돌격소총 2,500정, 총알 15만발, 대전차무기 1,500개, 전투식량 7만 개를 제공하기로 밝혔습니다. 어제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공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미그 29 15대와 수호 25 14대, 폴란드는 미그 29 28대 와 슬로바키아는 미그 29 12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공되는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